인류는 우주 유목 외계인 쿠아의 대전쟁에서 결국 패배했지만 드넓은 우주에서 인간종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쿠우가 휩쓸고 지나간 수많은 옛 인류의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인간들은 종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쿠우는 한 행성을 지나가며 그곳의 태양을 훨씬 뜨겁게 만들었고 행성 표면의 도시들은 바싹 말라 껍데기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옥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눈꽃송이처럼 결정체로 되어 있는 수정식물들의 숲이 지표면을 뒤덮어 산소를 내뿜었으며 그 산소는 지하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지하 속에는 창백하고 벌레같이 생긴 척추동물, 즉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눈과 귀와 신경계 절반 이상이 퇴화하는 등 그들의 육체는 지하에서 살아남는 데 최적화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진화했습니다. 지능이 퇴화한 그들은 오로지 번식과 생존 경쟁에 대한 본능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옛 인류의 사바나형 식민 행성에는 수많은 거대 야수들이 박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 또한 인류의 후손이었습니다. 40m가 넘어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 육상 척추동물의 양팔은 코끼리처럼 진화해 엄지손가락이 뭉툭해졌고 단지 나무를 뽑아내는 단순한 조작만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신 아랫입술이 코끼리 코처럼 거대한 근육질의 조작기관으로 변해 팔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긴 건 가장 우둔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타이탄은 쿠에게 살아남은 인류의 후손들 중 가장 영리한 축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아랫입술을 활용해 세련된 목공의 솜씨를 갈고 닦을 수 있었고 거대한 경납고 같은 건축물을 세웠으며 원시적인 농경사회를 이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와 과거의 대비극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크디큰 발성기관을 통해 우렁차게 노래하곤 했으며 머지않아 다시 우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대한 몸집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불리했기에 사바나 행성의 갑작스레 도래한 빙하기를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콜로니얼의 조상들은 쿠의 대공격을 두 번씩이나 격퇴한 위대한 식민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야 굴복한 그들에게 쿠는 멸종보다 더한 억겁의 세대 동안 이어져 영원히 그들의 죄를 상기시킬 고통을 맛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경망을 통해 연결된 빽빽한 살점 덩어리가 되었고 쿠 문명의 각종 폐기물과 찌꺼기들을 먹고 사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참한 운명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쿠는 그들의 눈과 의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쿠가 그 행성에서 떠나기 전까지 4천만 년간 고통을 겪으며 그들은 종족 전체의 멸종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만큼 효율적인 생존자로 거듭난 그들은 쿠의 통제에서 벗어난 뒤 빠르게 행성 전체를 마치 이불처럼 인간의 살점으로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쿠에 의해 멸망한 수많은 행성들에서 포식자 인류는 흔하게 등장했습니다. 마치 옛 인류의 뱀파이어, 늑대인간 전설에서나 볼 법한 그들은 커다란 송곳니가 가득 찬 거대한 머리, 독수리 같은 발톱,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손가락 등으로 사냥감을 갈기갈기 찢어놓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포식자 인간이었던 프레데터는 고양이과 동물들 같이 육구와 수납식 발톱을 지녔으며 크고 예민한 귀가 달린 불균형적인 머리와 벌어진 이빨들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초원을 달리고 숲을 샅샅이 훑으며 사냥감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들 또한 한때는 같은 조상을 공유했던 인간의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사냥감들은 이 친척종들에 대한 앙심만을 품고 영원히 타락해버리는 운명이 되었지만 사냥꾼들은 그들을 숫돌 삼아 지능의 희미한 불꽃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만텔로프는 인간성을 유지한 소수의 인간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쿠의 통치 기간 동안 살아있는 생체 녹음기 역할을 했었고 개체 하나하나가 가장 뛰어난 가수이자 완전 기억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쿠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자 그들은 네 발 달린 초식물이 짐승으로서의 생태적 지위를 획득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고 거의 온전한 인간성과 완전히 괴리된 짐승의 육체를 가진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네 발 달린 짐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단지 초원을 달리며 끔찍한 고통을 담은 절망과 상실의 노래를 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진화의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히 풀을 뜯는데 머리가 좋고 나쁨은 중요하지 않았기에 우둔한 만텔로프 들은 영리한 만텔로프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었고 더 빨리 자랐습니다. 그렇게 10만 년도 지나지 않아 종족 단위의 우울증은 끝이 났고 만텔로프의 노래하는 문명도 영원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을 물속 유충으로 보내는 쿠는 수많은 인간종들을 수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진화시켰습니다. 그 예로서 사지가 없는 리본 같은 모양새의 뱀장어형 인류, 거대하고 고래 같은 베헤모스형 인류, 뒤틀리고 비대해진 아가미로 기괴하게 물을 뿜는 관상어형 인류, 그리고 먹이로 쓰이기 위해 뇌가 퇴화된 식용 어인류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완벽하게 길들여졌고 주인이 떠나자 거의 대부분이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스위머들은
그나마 덜 개조된 옛 인류의 후손이었습니다. 아가미는 없었고 앞지느러미와 환상의 꼬리지느러미에서는 팔다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보았고 서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먹으며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먹잇감들 또한 지구에서 쿠에 의해 의식된 지구 생명체들의 후손이었고 다시 자연 선택이 시작되자 스위머 또한 지능의 발달은 잠시 미뤄둔 채 사냥에 보다 적합하도록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